자, 여자 아이돌 그룹 가운데서도 칼군무로 유명한 팀이 있죠. 지난 9일 컴백 무대를 가진 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 여자친구. 청순한 외모와 달리 파워풀한 칼군무를 선보여 파워 청순이라는 수식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연예수첩의 여자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연예수첩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신곡 핑거팁으로 돌아온 여자친구. 사격에서 따온 안무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번 안무를 위해 특별히 연습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정말 실제 훈련을 받으시는 군인분의 사진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시선까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그런데 디테일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안무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여자친구. 근데 지금까지 했던 춤 중에 가장 힘든 춤은 뭐였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한 동작 쉬는 구간이 한 구간도 없이 다 뛰어다니는 동작이라서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춤입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힘든지. 예, 노래 초반 저렇게 띵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격한 브레이크 댄스까지. 힘든데 딱딱 잘 맞죠? 대단합니다. 자, 이처럼 아이돌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칼군무. 칼군무는 누가 어떻게 만들까요?